언니, 언니가 생각해도 좀 별로죠? 하... 정말 못 바르시네요, 언니. 애쉬 404도 몰라요? 아, 진짜 생초보 아니에요? 나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지울게요. 돈은 낼게요. 그랬더니 장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하나 딱 꺼내서 꼭 이렇게 휙 이렇게 던지고서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골라놓고 그걸 또 바꿔달래. 아, 진짜 개짜증나. 안녕하세요. 한 달 있으면 18년 차가 되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처음에 즐기로운 라이프를 시작할 때만 돼도 이게 반응이 올까 하고 좀 확신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현재 네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역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거고요. 진상손님 대처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유유 전 초보 네일리스트입니다. 유유라고 윤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상, 네일샵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존재죠. 저 역시 17년이 넘게 네일을 해오면서 고객님들하고 트러블도 많았고 그리고 고객님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기억도 많아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고객님이랑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고 뭐 그러다 경찰서 간 적도 있고 뭐 좀 극단적인 흑역사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또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네일리스트로서 그리고 또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진상손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 그 사람은 진짜 또라이였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일단 저는 지금은 1인 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샵에 오시는 분 중에서는 진상은 없어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정말 최악의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우리 샵에 안 오시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일단 제 샵에 와서 저한테 진상을 부리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나의 뭐 그 카리스마와 드러운 성깔로 손님들을 막 제압을 하고 막 그래서 진상을 퇴치를 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웬만하면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상이 안 되도록 제가 이제 리드를 잘한 뜻인 거죠.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손님이 진상인가 아니면 나의 내공 부족인가 라고 쓴 이유가 손님은 왕이다, 고로 다 네 잘못이다 라고 네일 아티스트 분들을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고객님의 결정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의 실패담을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일을 겪던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손님이 진짜 개진상인 줄 알았어요. 아 미쳤나봐 진짜 상식적으로 어떻게 컬러를 고르는데 한 시간이나 걸릴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골라놓고 그걸 또 바꿔달래. 아 진짜 개짜증나.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객님이. 그리고 점장님한테 혼났을 때도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손님이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전에도 그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분은 애초에 하고 싶었던 디자인이랑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분을 선택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상 손님이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을 진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혼자 억울하고 막 이해도 안 가고 막 화가 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지금이라면은 그 손님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질문자분께서 초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초보는 경력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좁고 그러니까 월급이 적겠죠. 초보이기 때문에 고객이 하는 행동이나 요구 같은 걸 받았을 때 이걸 내가 해줄 수가 있나? 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상 대처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샵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보통은 원장님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경력 6개월 차일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서울 그리고 이제 명동에 있는 네일샵에 취직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그 엄청 큰 명동의 큰 화장품 가게 안에 새들어 있는 샵인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장님이 실력은 없는데 돈은 좀 있어가지고 샵을 차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따로 계셨어요. 경력자인 실장님이 따로 계셨는데 아무튼 그날은 실장님이 쉬는 날이었고 저랑 원장님이랑 둘이서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자분이 오셔서 앉으셨어요. 근데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임신을 하신 고객님이셨는데 오셔서 케어는 필요가 없고 컬러 체인지만 하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컬러 체인지가 5천 원인가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돈이 안 되는 시술이니까 이제 원장님이 아닌 제가 하게 된 거죠. 초보인 제가 하게 돼서 어떤 컬러로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애쉬 720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잘안 쓰는 컬러인데 예전에 애쉬라고 미국인가 하나, 아무튼 외국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애쉬 720번 하면서 뭐그 번호를 말을 하면서 그 컬러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샵에 깔린 컬러가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개가 넘는데 그 컬러를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초보인 게 티가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아니네, 그래서 또 보고 아니네 하고 그거를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찾은 거야. 근데 여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컬러가 여기 있었어.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컬러였냐면은 민트색 컬러였어요. 근데 보통 샵에 민트색 컬러가 하나나 두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 브랜드별로 그렇게 많은 컬러가 아니에요. 핑크나 뭐 이런 건 엄청 많은데 그 민트색 컬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컬러를 뭐 좋아하셨으면은 그 컬러는 뭐 애쉬 몇 번이야 라고 이렇게 딱 그 기억을 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 샵에 왔는데 애쉬가 있네? 그리고 민트색 있네? 그러니까 몇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막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찾고 있는 동안에 언니, 저 오른쪽에 있는 민트색 컬러예요 라고 말해주면 될걸 갖다가 진짜 이러고 팔짱 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찾을 동안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아무튼 그래갖고 칼날 찾았어. 찾아갖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아, 죽었다, 나는. 왜냐면 네일리스트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네일리스트가 아니신 분들도 집에서 매니큐어를 발라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차라리 빨간색을 바르는 게 나아요. 빨간색은 요 테두리만 깨끗하게 바르면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바를 수가 있는데 흰색 아니면 파스텔 계열의 그런 매트한 컬러는 그 붓이 가는 방향대로 결이 남아요. 그래서 두껍게 바르면 두껍게 바를수록 붓이 갈 때마다 결이 남아서 진짜 바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회라든가 아니면 시험 같은 데서 좀 수준이 높은 그런 대회는 하얀색 컬러를 바르던가 아니면 하얀색으로 프렌치를 그리게 하는 그런 종목이 많아요. 암튼 엄청 바르기 어려운 민트색 컬러를 골라가지고 그걸 발라달라는 거예요. 케어도 안 했는데. 암튼 그래서 저는 벌벌 떨면서 발랐죠. 벌벌 떨면서 발랐는데 바르면서 어떻게든 이제 막 분위기를 좀 좋게 해보려고 네일 컬러를 잘 아시는 거 보니까 네일을 자주 받으시나 봐요. 막 이러면서 막 아부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봤더니 네일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막 조금 발단 거본 사람들이 더 유난이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하고 그러고서 다 발랐어요. 다 발랐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해도 좀못 바르긴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언니, 언니가 생각해도 좀 별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다시 발라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발랐어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랐는데 그분이 또 정말 못 바르시네요, 언니. 그냥 애쉬 404나 발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쉬 404는 또 뭐냐면은, 애쉬 404 이런 이제 이런 살색 매니큐어였어. 그건 조금 유명한 컬러였어요. 암튼 그래서 애쉬 404를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막 찾은 거야. 암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뒤돌아서갖고 막 이렇게 막 찾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 뒤통수에다 대고, 언니, 애쉬 404도 몰라요? 진짜 생초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알면 알려주든가. 언니, 누드 계열이니까 누드 계열 쪽 찾아보세요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암튼, 민트색이 여기서 쓰면은 애쉬 404한 이쯤에 있었어.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뭐, 민트색보다 훨씬 쉬운 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발라줬어요. 발라줬더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든대.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나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지울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워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그냥 지울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샵에 요 옆에 이렇게 트레이가 있어갖고 여기에 이렇게 막 화일이랑 뭐 리무버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지가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확 지우는 거야. 그러더니 저는 컬러는 못 바르고 가지만 언니는 나름 수고하셨으니까 돈은 낼게요. 그랬더니 장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하나 딱 꺼내서 진짜 꺼내갖고 이렇게 휙 이렇게 던지고서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나 진짜 생각하니까 지금 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아. 진짜 17년 전이면은 그때 뱃속에 있었던 애가 지금 한 고등학생쯤 됐을 거야. 암튼 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러면 그 와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랑 원장님이랑 둘이서 일하는 날이었다고. 그럼 원장님 뭐 하고 있었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폰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옆에서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이러고 보고 그 손님이 가고 나서 내가 막 분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러게 컬러 연습 좀해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어.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17년 차인데 직원이에요. 근데 우리 샵에 그런 고객님이 오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쓸것 같냐면은 SC720 발라주세요. 이랬을 때 아, 제가 번호를 다못 외워서 그러는데 무슨 계열이에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내가 경력 17년 차라도 내가 뭐그 제품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마 제품회사 직원도 모를걸? 아니, 그 고객님이 번호를 외우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컬러면 무슨 계열인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민트색이야. 골랐는데 민트색이면은 민트색을 완벽하게 발라드렸겠죠. 왜냐하면 경력 17년 차니까. 근데 이제 저는 초보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손님한테 물어보면 초보인 게 티가 날까봐 못 물어보고 초보라서 그런 까다로운 컬러를 거지같이 발랐던 거고. 근데 지금이라면 안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원장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다.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냐면은 이제 만약에 직원이 막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컬러를 찾고 있어. 그러면 저는 옆에서 고객님 그거 무슨 컬러예요? 내가 내 이거 다내 매니큐어인데 나도 컬러를 잘 몰라 하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내가 뭐 민트색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민트색이니까 오른쪽에 저쪽에 한번 찾아봐 이러든가 아니면 같이 찾아봐 주든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딱 봤는데 이거 바르기 어려운 컬러네 그러면은 내가 직원한테 그냥 내가 할게 그러고서는 고객님한테 그러겠죠. 고객님 이 컬러는 제가 발라드릴게요 하고 발라줬겠죠. 그러면 아마 그 손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막, 언니 정말 못 바르시네요. 뭐 생초보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를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나한테 던지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맨손톱으로 가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도 않았을 거고,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원장님은 그런 중재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는 네일 케어 도구 같은 걸이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쟁반으로 두는 샵들도 많았거든요. 아마 지금도 많을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손님은 하고 있어. 근데 옆에 친구가 와서 같이 앉아 있다가 이런 거에 막 손을 대.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 손톱 같은 거 자기는 안할 거니까. 안할 건데 막 도구에 손을 대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컬러를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막 자기가 이런 데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꺼내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제 도구에 손을 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아예 애초에 딱 보기 정확한 컬러 차트를 만들어 놓고 고객님이 컬러를 고르실 때 틀림이 없도록, 네, 이게 보시는 컬러가 그대로 나옵니다라고 제공을 해드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 차트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이 테이블을 옆에다 치워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직원이 할 일은 아닌 거죠. 이것도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케이스는 이건데 제가 4년 차쯤에 잠깐 알바로 일했던 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본에 막 시험 보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네일샵에서 월차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알바로 일을 했었는데 강남 쪽에 되게 큰 샵이었고 아마 말하면 다알 거예요. 그리고 막 패디 시술대가 막 6개 정도 있고 진짜 큰 샵이었어요. 강남의 쇼핑몰 안에 있는 샵이었고 막 연예인도 오고 연예인 뺨치게 예쁜 그 업소 언니들도 오고 외국인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런 샵이었는데 거기도 원장님이 초보였어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 저는 이제 손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손님이 이제 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샵은 매니큐어를 먼저 골라서 가지고 가서 이제 시술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뭐 이런 컬러에 하고 솔직히 테스트를 해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컬러를 고를 때 테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 테스트를 해줄 때이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테스트는 베이스 코트를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다 바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뭐 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좀 두껍게 바르면서 고객님 두번 바르면 이 정도 컬러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확인을 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샵은 이미 테스트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발라줄 필요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때 걔는 그걸 했나 봐. 아무튼 발을 하는 곳이었는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님이랑 이렇게 손을 하다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는데 손님이 이야! 그 소리를 지르더니 패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패디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손님이 있으면 이발 있는데 그 직원의 머리가 있잖아요. 손님이 좀 높은 데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발로 그 직원의 머리를 서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직원이 진짜 뒤로 벌렁 자빠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큰 샵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다그 둘을 다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손님이 직원을 때리는, 그러니까 폭행을 한 거죠. 발로 차버렸으니까. 진짜 처음 봐갖고 너무 놀래갖고 막 진짜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손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이제 지가 출근하는 가게에서 지각 같은 거 했을 때 듣는 그런 취급 같은 그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걔가 이렇게 반만 발라줘서 그래서 화가 났대요, 그 손님이. 그랬는데 그때 원장은 뭐 하고 있었냐? 제 옆에서 케어하고 있었어요. 완전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직원은 그만두고요. 저는 그 직원, 그러니까 저는 그 원장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더러 정직원으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아 거절했지. 그리고 나는 이제 강북에 명동으로 다시 돌아갔지. 아 물론 거기가 강남이라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나와바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원장이었다면 당장 손님 하던 거 멈추고 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손님도 이해할 거야, 그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그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상황 파악을 했겠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만약에 원장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상황이 맞다면 저라면 손님을 내쫓거나 사과를 시켰을 것 같아요. 어디서 지금 내 직원한테 손찍음 하냐고. 경찰 부르기 전에 사과하라고. 그리고 CCTV 확보하고 그때 다른 직원들이 많았으니까 얘들아 빨리 사진 찍어. 그리고 녹음해. 라고 시켰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그 직원은 잘못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그 손님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실수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하다 피를 냈다든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한테 맞아도 싼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만약에 직원이 잘못한 경우라도 제가 원장이라면 고객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금액 다 무료로 해드리고, 회원권도 제가 다 환불을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환불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시술 제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직원을 때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세요. 아니면 저희도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경찰을 부르든가 하겠지. 근데 그때 그 원장은 자기가 초보라서 자기가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학원 졸업하자마자 네일샵을 차린다고 했던 그 질문자분한테 경력이랑 연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샵에서 트러블이 생겼다. 이런 거는 직원한테 책임을 물리면 안 되고 원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원장이라는 타이틀이 무거운 거예요. 직원은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원장은 뭐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금액을 깎아주겠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은 혼낼 수도 있는 거고 손님이 개진상이다 그러면 손님을 내쫓을 수도 있고 그 판단을 하는 게 원장의 역할이에요. 간혹 가다가 실력이 없으니까 실장 앉혀놓고 자기는 원장이야 이러면서 그 원장으로서의 권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샵은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원만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최고 권위자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 근데 최고 권위자가 경력자인 실장인지 아니면은 주인인 원장인지 모르겠거든.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보인 원장이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실장이 아유 고객님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초보라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기를 원장이 바라지도 않겠지. 그러려고 샵 차린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일샵에서 최고 권위자가 경력이 제일 많아야 돼요. 아무튼 질문자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상손님 대처는 원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개진상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진상이다라고 단정을 짓기 전에 혹시나 내가 고객님을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 고객님하고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 손님이 진상이 아니라 내가 내공 부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아마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서 보면은 알게 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되돌아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하는 네일 아티스트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잘못한 거니까 하고 그 직원한테 모든 수습을 하게 만들지 마세요. 원장님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을 해주세요. 손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은 그 직원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기보다는 일단은 대표가 사과를 하기를 원해요. 물론 아, 저 직원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직원은 사과를 했는데 원장이 사과를 안 해.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손님이 화가 나시면 대표로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손님들은 화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잘못했을 때도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비난을 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창피를 주기보다는 네가 뭘 실수를 했는지 이거를 이제 원장님은 경력자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타이르고 그리고 품어주시면은 그 직원은 진짜 그 원장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이제 완전 충성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극상들도 있지만 그리고 샵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애초에 그런 진상 고객이 없게끔 완벽하게 방어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가격 안내 사전에 하고 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구비 다 해놓고 회원권 안 한다는 손님한테 막 무리하게 막 영업해갖고 나중에 환불 들어오고 막 그러게 하지 말고 그리고 회원권 끊을 때 계약서 잘 쓰시고 그리고 칼라 차트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 놔갖고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트 가격 이 손님 저 손님 다르게 해주지 말고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애초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FM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손님하고의 그런 트러블은 반이 줄어요. 특히 뭐 이 손님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줘 라든가 그러니까 직원하고 원장의 태도가 다르다든가 그러면은 나중에 손님들이 원장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러면서 또 직원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아무튼 저도 아직까지는 대처를 할 수 없는 진상 고객이 있어요. 노쇼예요. 진짜 노쇼하는 사람은 진상이 맞아요. 개진상 맞아요.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그 영업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노쇼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존중받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손님 대접받을 생각을 하질 말아야 돼요. 이 노쇼 얘기까지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다음 편에 따로 떼갖고 말씀을 드리든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자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에서는 질문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일 아티스트, 네일 업계, 네일 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저의 경험을 위주로 네, 이야기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